제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간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은 타락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생명이 아닌 두 번째 아담, 하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첫 번째 생명이 없어지고 두 번째 생명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 동참함으로 옛사람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어지는 재창조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그러면 왜 새롭게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신부를 되찾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다 지불하였다. 신부의 값을 다 지불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또 심지어 헬라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찾아오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라 하셨던 이유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초대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동참케 하기 위해서 자기를 쫓으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무척 괴로워하시며 이 십자가가 자기에서로부터 제하여 주기를 소망하였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기쁨으로 담당하십니다.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예수를 쫓는 것은 십자가에 동참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열리고 또 우리의 귀가 열렸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쫓는 것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이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이 연장선상 속에서 오늘 13장을 이해하시면 좋을 텐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것 그 자체가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13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까지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십니다. 이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겠죠.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에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썩 만족스러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까지 누가 더 크냐라고 경쟁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인생을 역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세상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가장 머리가 좋았던, 가장 그 재리에 밝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그가 이야기했던 정말 십자가를 지려 하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간파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죠. 근데 끝까지 사랑하실 때 이 끝까지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면 바로 이 가룟 유다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즐기신 것 같습니다. 이 만찬이 끝나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잡히시게 되어지죠. 유월절 만찬을 이제 즐기시던 중에 식사 도중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에 다른 제자들에 대한 메시지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장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 제자가 있다면 가룟 유다이겠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면서 가룟 유다의 차례가 왔을 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이 발을 씻기시겠습니까? 가룟 유다, 자기를 팔 걸 알고 있었고 이제 이 만찬이 마쳐지고 이제 제자들이 각자의 숙소로 흩어질 때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 가서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올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발을 씻기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우리 그 성도님들이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녀들이 좀 잘못하고 곁길로 가게 되면 혼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죠. 그런데 혼내고 매를 들어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끝없이 가는 거죠. 아무리 달래고 혼내고 매를 들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것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아무리 혼내고 아무리 매질을 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그 말썽피는 정말 마음 썩게 하는 자녀들이 있을 때 이 자녀들에게 밥을 한 끼 해주면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면 집을 나가버리고 이 뭔가 큰 사건을 벌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밥 한 끼를 해주며 그 밥 한 끼에 소원을 담아서
밥 한 끼를 마련할 것 같습니다. 제발 제발 그 일 하지 말라고, 제발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끝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품는 어미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발을 씻기면서, 유다야 네가 뭘 하려고 하는지 난 다 알아.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니? 다시 한번 좀 그 멈추면 안 되겠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 발 씻기는 이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가장 관심사항이고 그 마음 중심에 있는 한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그것은 가룟 유다였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반응하는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 발을 씻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 당시 발을 씻기는 사람들은 이제 아주 낮은 종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고 주님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야 될 이 예수님, 근데 자기의 발을 씻긴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나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 사랑하는 마음, 뭐 이런 마음보다 예수님 왕이 되실 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씻기면 씻겼지, 씻으면 씻었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만약에 발을 씻지 않으면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상관이 없다 이야기하였을 때 뜨끔합니다. 이거 괜히 3년 동안 개고생하고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이야기하자. 그러면 저의 몸까지 씻어주십시오. 이 베드로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12명의 제자라면 저는 그냥 가만히 아무 말도 못하고 발을 내어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드로의 이런 성향이 저는 좀 부럽기도 합니다. 막 이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경에 또 멋진 구절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너는 이미 다 깨끗게 되었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 모두가 다 깨끗한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한 자들은 주님이 깨끗하다 인정하시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내가 누군지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했던 이야기들, 내가 행했던 이적들, 네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 혹은 이 땅에 왔던 그런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이 아니야. 좀 잘 생각해봐 라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족식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여기서 우리 그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이 무엇인가, 여기에 어떻게 해석들을 많이 하시냐면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고 생각해서 우리도 섬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섬김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종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씻기실 때에 단순히 발을 씻기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몸을 씻는 것과 발을 씻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몸을 씻는 것은 죄사함이고 그리고 이 발을 씻는 것은 회개의 의미임을 이야기하십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회개의 의미,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더러운 것을 씻겨주고 그것을 용납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 제자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고 팔려 하는 이 가룟 유다까지도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 모습,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이죠.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봉사하고, 이것도 예수님이 보이신 중요한 모범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용납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씻겨주신 것이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게 모범이에요. 네. 이것이 십자가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주님, 그래서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한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께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너의 죄를 용서한다. 이건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 모습.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음에서 건진받은 자인데 자그마한 허물과 연약함과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죄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 뒤에 있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여기는 이해가 됩니다.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 내가 보내는 자, 예수님이 보내는 자를 수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곧 예수님을 용납하고 영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보낸 자, 즉 예수님이 보낸 자는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 보낸 자.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나의 가족들, 나의 배우자,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게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말씀드리기를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주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그 주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 지체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를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죠. 우리는 아주 날카로운 시선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봅니다.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우리의 은사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러 끝까지 품어주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극치가 십자가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대할 때 주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존귀한 자녀들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고 용납하는 실천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팔아버리려는 제자,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품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그 배신,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상처는 비교할 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그마한 상처에도 민감하고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13절 말씀, 14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용납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좀 바뀌길 원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쉽지 않지만 사람이 바뀌는 건 사랑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이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보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 변화되어진 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죄악에도 기다려주셨고 어리석음과 알고도 지은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시고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가족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쉽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를 바꾸신 것이 십자가이듯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바뀌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